자, 우리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요리왕 비룡입니다. 우리 드래곤 볼 이렇게 잡아서 한 개 또 고맙습니다. 선물 땡큐 필수. 자 오늘 벌써 10시 반이 됐네요. 오늘 불타는 무슨 요일? 금요일. 무슨 요일? 금요일. 금요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또 억수로 쏟아지는데 우리 선배님들 또 오늘 불타는 금요일날 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제 방송에 와주셨네요. 오늘의 메뉴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제 추천해주신 전설의 마파두부, 전설의 마파두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요리왕 비룡 애니메이션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우 하면서 손에 용이 한 마리가 나오는 거 우리 애니메이션 다 기억하시죠?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 기름은 콩기름을 섞은 겁니다. 재밌게 씩씩하게 활기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름을 놨고요. 자, 일단 브루스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일단 두부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두부를 일단 준비를 했는데 두부 같은 경우는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두부도 기름이 슬슬 온도가 올라오시는 거 보이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눈에. 자, 온도 측정도 온도계가 있어야만 측정이 된다. 전혀 나무 젓가락 아니면 물로 느낌으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두부를 먹기 좋게끔 정사각형으로, 마파두부 아시죠? 우리 정사각형으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가운데 위를 눌러주시고 정 가운데로 칼을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넣어주시고, 자, 딱 잘랐죠? 다 쫙 잘랐고, 자, 이제 정사각형 모양으로 한 번, 두 번, 두부가 부서질라 그러네. 자, 세 번, 자, 세 번의 칼을 넣어줘서 네 줄로 만들어줬습니다. 네 줄로. 자, 그 다음에 반대도 똑같이 정사각형으로 한 줄, 두 번, 세 번, 네 번. 우리 시청자분들 비가 많이 오시죠? 자, 온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멀었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자, 아직 멀었고요. 네. 마파두부에 들어갈 정육, 돼지고기 정육 또는 삼겹살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삼겹살로 준비를 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정육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정육. 국내에서 삼겹살로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국내에서 삼겹살. 고기를 다짐육으로 넣어도 됩니다. 고기를 다짐육 아시죠? 잘게 다짐육. 다짐육으로 넣으셔도 되지만, 두부와 함께 곁들여 먹었을 때, 그 함께, 오돌뼈 부분. 자, 오돌뼈 부분 발견됐습니다. 자, 오돌뼈. 자, 고기를. 삼겹살 요거는 집어넣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요거는 집어넣어서. 비 오는 거 보소. 물을 한번. 자, 소리 들리시죠? 자, 물을 넣었는데 보글보글, 물이 넣었는데 보글보글 끓죠. 자, 지금 현재 온도가 150도에서 160도까지 왔습니다. 자, 나무젓가락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이 물로 느낌으로 못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던 분들은 느낌이 있는데 못하시는 분들 나무젓가락, 온도계 사용하지 마시고요. 나무젓가락으로 사용해서, 자, 이 화면을 잘 봐주세요. 나무젓가락 이 끝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나무젓가락 끝을 잘 잡으세요. 자, 보글보글 끓을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보이시나요? 요 나무젓가락 앞에서 보글보글 끓는 게 보이시나요, 화면에? 자, 기포가 올라오죠. 나무젓가락 앞에서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죠. 자, 튀김치에다가 두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부를 넣는데 요 지금 냄비가 크고 기름을 제가 평소에 일반 가정집보다 기름을 더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만한 양이 들어가는 겁니다. 집에서 하실 때는 기름은 이만큼 쓰실 거고 분명 어머니가 뭘 하실 거예요. 기름은 이만큼 쓰실 거고 양은 이만큼 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럼 두부가 안 튀겨집니다. 두부가 안 튀겨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조심. 이게 지금 두부에 네, 저는 두부를 튀겨서 합니다. 저희는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군대 마파두부를 두부를 튀겨서 해줬습니다. 왜? 잘 못하면 두부가 으깨지고 두부가 으깨지면 맛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저희는 두부를 튀겼습니다. 두부를 튀긴 게 훨씬 더 반응이 좋고 훨씬 맛있고요. 시청자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두부가 왜 이렇게 기포가 많이 올라오느냐? 두부에 수분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살이 잘 들어야 오히려 손이 안 배는 법입니다. 살질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살이 오히려 잘 들어야, 칼이 잘 들어야만 손이 안 베는 부분이다. 완전 날카롭습니다. 완전. 네. 네. 두부가 이런 식으로, 자, 색깔이 이런 식으로 약간 누런누릇하게 튀겨지죠. 자, 이대로 해서 바삭바삭하게까지 튀길 겁니다. 양파를 넣을 겁니다. 양파. 나와라! 전설의 도구 웨비 카이저! 쭈쭈쭈쭈쭈. 자, 고추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추를 약간 대각선으로 자, 썰어주고요. 자, 대각선으로. 고추가 이게 수분이 많이 먹어갖고 지금 잘 안 떨어지네요. 칼을 갈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늘을 썰어서 자,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방 마늘 그 빵이 없어가지고 자 다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추천 한 번씩만. 자 오늘 재미있게 맛있는 마파두부를 먹는 방법을 제가 전수를 할 테니까 우리 선배님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부가 지금 바삭바삭해졌네요. 자 보시면은 이제 기포가 아까 처음보다 안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된다? 두부에 그만큼 수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두부에 이 기포가 적어진 겁니다. 기포가 적어진 거고요. 자 두부를 너무 바삭바삭하게 튀기면 안에 속살까지 수분을 다 빼먹고 너무 바삭바삭해지기 때문에 퍽퍽하고 맛이 없습니다. 자 참기름을 조금만 넣어줄 겁니다. 자 참기름 조금 넣어주고요. 자 여기다가 양파하고 고기를 볶아줄 건데요. 자. 자, 후춧가루를 고기와 양파를 볶을 때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후춧가루와 함께 양파를 볶아줄 건데요. 양파 색깔 보이시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죠. 자 양파 색깔. 자 삼겹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자 삼겹살 넣어주면서 이제 고기와 함께 볶아줄 건데요. 자 이제 고추기름을 넣고 이제 고기를 양파와 함께 볶아줄 건데요. 자 고추기름을 살짝 넣고 자 살짝 넣고요. 우리 때깔이 자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바입니다. 자 홍고추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양고추 홍고추 넣어서 색깔을 만들면서 자 매운맛을 함께 더해줄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자 이제 굴소스 자 굴소스 자 굴소스를 조금만 자 조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소스를 자 이제 고춧가루를 자 넣을 겁니다. 자 고춧가루를 자 한 스푼 두 스푼 자 이제 요거를 자 보이시죠 색깔이 자 요걸 이제 볶도록 하겠습니다. 자 볶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술 자 소주 대신에 들어가죠. 자 맛술인데 요거는 제가 요거는 있으신 분은 넣으시는데 있으신 분 넣게 되는데 요거 안 넣으실 분 안 넣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걸 넣어서 더 감칠맛을 비린내도 잡아주고 더 감칠맛을 한 제일 중요한 비결. 자 고추장 넣고요. 자 고추장을 자 이제 고추장하고 된장을 자 이제 잘 저어서 잘 희석을 해서 잘 풀어주시는데 이제 자 설탕을 살짝 넣어주고요. 자 너무 달면 맛 없어요. 지금 중간 끝단계 왔습니다. 자 중간 끝단계 왔고요. 자 이제 여기서 물과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계란 한 개를 넣어서 이게 최고의 비법입니다. 이거는 우리 청성 강원도 육사단에서만 전통으로 내려오는 계란을 넣었죠. 자 계란 노린자와 흰자가 보이실 겁니다. 노린자 흰자 자 흰자를 터뜨리고 자 이거를 자 희석을 계속 볶아줄 겁니다. 센 불에 이거는 저만의 비법이에요.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만의 비법이고요. 마파두부 양념을 넣을 건데요. 마파두부 양념을 덮어서 여기다 이제 부추를 살짝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추를 살짝 뿌려서 전설의 마파두부 두 개와 삼겹살을 위에 하나 얹혀서 햄버거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파두부 밥이 아니라 그냥 마파두부. 자연스러운 마파두부. 맛있다. 마파두부 맨날 할 것 같아. 큰일 났어. 어떡하지? 와. 난 형 같은 아들 낳아서 밥 차리라고 할 거예요. 헐, 반월주방견에 또 20개 선물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월주방견에 표정. 와, 진짜. 역시 마파두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파두부는 튀겨야 맛있는 거야. 마파두부는
튀겨야 맛있어요. 두부가. 두부가. 자, 씹히는 소리 들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참. 신성! 고맙습니다. 와, 근데 오늘 진짜 다 먹었죠, 거의 다. 아, 너무 맛있어. 진짜 큰일 났다.